지금 시각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일각에선 의대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면 의대에 가기 위한 학생들의 경쟁이 지금보다 더 과열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에 따라 학원과 대학가도 들썩일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학원가. 초등 고학년부터 의대를 준비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6학년부터는 보통 하죠.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5학년이 끝나면 이제 보통 해야 돼요. 의대관에선 어린 학생도 여러 명 눈에 띕니다. 몇 학년 부터 가요? 2학년 부터 가요. 한 번 오면 거의 3시간, 4시간은 입시가 이제 대응이 익숙해져가지고 그 정도는 거의 초등 의대반 열풍이 새삼스럽지 않은 학원가에선 의대 정원 확대 소식보단 얼마나 늘어날지에 더 관심을 두는 분위기입니다. 대학, 특히 이공계 학과에선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자연계열 중도 이탈자 수는 2018년 920여 명에서 지난해 1388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의대 진학을 위해 중도 이탈로 추정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 R&D 예산은 올해 대비 16% 넘게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크게 늘면 이공계 학생들 이탈에 더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공대나 자연대 이런 그 소위 과학기술 인력을 다소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학 입시를 주관하는 교육부도 정원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원 숫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호한 상황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면 적어도 내년 초까지 규모를 확정해 교육부에 통보해야 시행 계획과 모집 요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